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의 한국인 두 번째 날 커리어 세션의 패널 토론을 맡은 소프트뱅크 벤처스 최경아입니다. 발표해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바쁜 저녁 시간임에도 함께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제 소개 먼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내 아시아 지역 초기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포트폴리오 성장 지원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최경아입니다. 동남아는 제게도 멀지만 또 가까운 지역인데요. 다양한 국가에서 멋지게 활동하고 계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유니스님 발표 못하게 되셔서 상심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패널 토론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또 의견 나눠주시고 경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은 앞으로 40분간 이어질 예정이고요. 사전에 취합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을 기반으로 크게 해외 취업 및 채용 관련 그다음에 해외 생활 전반 그리고 향후 커리어 개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질의는 공통 질문이고요. 초반 20분은 발표하신 순서대로 답변 주시면 되시고 후반 20분은 발표 역순으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유니스님께서 빠지시면서 순서가 약간 헷갈리실까 봐 원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현욱 부사장님, 그다음에 송은율 마케터님, 그다음에 유니스 매니저님, 유상은 매니저님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취업이나 이직하게 된 계기가 다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각 나라를 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상은님과 뭐그 은유님은 같은 지역이긴 하시지만 각 나라를 고른 이유와 해외 취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극복 방법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웅님부터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게 된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환경이 좀 갖춰졌던 게그 동남아에서 이제 이커머스가 막 뜨는 시점에 막 뜨고 있던 시점에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싱가포르에서 그런 좀긴 경력을 쌓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력과 그 상황이 맞아떨어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전반적으로 주어져 있었고, 하필 왜 베트남이었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제가 제 자료에 좀 말씀드렸는데, 가장 성장하는 마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서 마침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뭐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핵심은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주어졌다. 그게 이제 저는 뭐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은율님, 음성 해제하시고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해외 취업한 계기라고 하면은 아까 사실 발표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1년간 교환학생을 해보면서 사실 아르바이트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일본에 일하는 방식이나 뭐 일본인들 이런 걸 겪으면서 다르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내가 한번 외국인으로서 일을 해보면서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우셨던 점이나 극복 방법 같은 건 없으셨어요? 해외 취업이 한 번에 쉽게 잘 되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현장 면접 봤던 회사가 결국에는 바로 내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첫 회사에 이제 취직하기까지 어려운 사실 없었는데요. 들어간 네. 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외국인으로서의 차별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일본 이제 일본어도 그렇고 일본 문화도 그렇고 비즈니스 매너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처음 겪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체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혼났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니스님 준비되셨으면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 해외에서 취업하게 된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저는 항상 해외 취업을 우선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십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이라든가 미국 쪽을 보고 있었고 사실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많이 없었지만 링크드인을 통해서 되게 콜드 메시지를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경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도 많이 했었고 거절을 당할 때도 많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트라이 했었던 것 같고 나자다를 왔었던 계기도 제가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해외 취업 공고를 보게 됐는데
그냥 라자다고 알리바바가 인수했다는 회사다 이것만 듣고 저는 그냥 바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는 이제 대학 지금 끝나고 지원했었을 때는 제가 가진 경력이라든가 이제 지식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필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자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그때 당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었고 그런 점들을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자다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상은님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완전히 일본 회사에 바로 취직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게두 번인데, 주로 한국 본사 있고 일본 지사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본사가 있고 한국 지사라든지, 이런 형태의 회사들로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장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있게 된 계기는 원래 커리어를 유지를 하면서 다른 장르에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때 마침 일본, 그러니까 한국 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저와 같은 포지션의 다른 업계에 오퍼가 왔었던 게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저도 아까 그 조현우 부사장님 발표 내용처럼 뭔가 굉장히 크게 해외에 있는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약간 뭐랄까, 브릿지에 마침 타이밍적으로 다른 업계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타이밍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다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계기나 그다음에 그간에 겪으셨던 어려움들을 지금 공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해외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해외에서 장기간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조금 발표 중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해외 취업하실 때 본인만이 본인의 강점으로 어필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그 조현업 부사장님부터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한국이 그리워요. 이제 십몇 년째 외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커리어가 이제 이쪽 그 전문성이 지역 베이스와 인더스트리가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쉽게 그 지역 엑스퍼티즈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게좀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면으로는 힘들어지지만 좋은 면으로는 깊어지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쪽 지역에 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욕망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조금은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뭐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예, 그 정도로. 예. 아까 본인이 이제 해외에서 취업하실 수 있었던 강점이 영어라고 초반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셨을 때는 만약에 그 다시 직장을 뭐 다른 나라로 옮기신다 그러면 강점이 어떤 부분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그 영어는 우연을 맺게 해준 어떤 기회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거는 확실하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 시니어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제 레벨에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 그냥 영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랭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기본적인 수단일 뿐이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제가 가진 이 나이대와 이 레벨에서는 랭귀지보다는 실제적인 과거의 성과가 이게 크게 큰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가진 스킬셋, 현장에 들어갔을 때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들을 리딩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그 제네럴 스킬셋들이 가장 중요한 페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은율님, 두 번째 질문에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커리어를 쌓기 위해 능력, 마케터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프로모션 쪽에 마케팅을 하실 분이면은 언어는 정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거의 현지인급 언어나 최신 트렌드나 동향도 잘 알아서 그걸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광고 쪽이나 뭐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에 가까운 쪽이면 그 정도로 언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광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을 거라면 내가 일단 어느 업종에서 어느 업계 그리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 후에 기본 베이스는 한국하고 결국엔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토대로 이제 직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강점으로 어필했던 거는 일본은 굉장히 그 열의나 열성,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몇 년 후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니스님 준비되셨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00을 시키면 120을 하는 거예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끈기 있는 사람. 그러면 솔직히 영어가 조금 어눌하더라도 되게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짧게 소리 하나 들려드리면 라자다가 처음에 이제 세워졌었을 때 저희가 이제 경영진을 막 뽑았었어요. 뭐 맥킨지, BCG 정말 네노라는 컨설턴트 분들이 모였었는데 경영진 내에서 좀 끈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1류분들, 2류분들 계시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1류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이제 그 밑에분들이 이제 많이 스텝업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분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을 시키면 120을 하는 것이 가장 저는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은 그럼 100을 시키면 120을 해오시는 그런 부지런함과 끈기라고 생각하실까요? 1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은님 마지막으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잘 적응하고 장기간 근무한다. 좀 개인적으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못을 잘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거를 잘 받아들이는 게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인이 해외 기업에 잘 적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글로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글로벌 업무를 하는 일본 스태프들을 봐도 글로벌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 잘 적응을 하려면 좀 자기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거는 제가 원래 쌓았던 커리어인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서 일을 하는 거는 어디에 가나 똑같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 잘해왔냐라는 게 해외 어느 나라 아니면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그거를 잘 어필할 수 있다면 자기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력의 기간이 다 다르시고 각각의 회사와 연이 닿게 되신 계기도 다 다르시긴 하실 텐데 그럼에도 지금 재직 중이신 그 기업에 각각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고 어떤 절차를 통해 채용되셨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요 질문을 세 번째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외국에 주로 이제 서양 그러니까 웨스터너들은 그 네트워크를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아 그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한국 사람한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좀 의식적으로 해야겠구나라는 느끼게 된 게 과거를 회귀해 보면. 모든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이렇게 막 의도한 그 제 노력 그 바탕이 됐던 것들은 결국은 그 지점에 만났던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도 어떻게 오게 됐냐는 이제 이게 하나의 소설 같은 얘기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된 그 투자업계에 계신 분과 아주 오랜 기간 친하게 친구 선후배처럼 지내다가 뭐 이 회사를 알게 됐고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가진 다른 캐파와 맞물려서 기회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저기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 지나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캐파 그리고 뭐 경력 플러스 그걸 결정적으로 이렇게 트리거링했던 거는 네트워크였던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상황도 비슷할까요? 은율님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기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인 같은 제 엔자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마침 채용 공고가 떠서 거기에 서류를 넣었는데 이제 면접을 보자고 해서 면접을 받고 그 후에 이제 최종 면접을 봐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라 사실 특별한 건 없고 정말 그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아마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유니스님 짤막하게 답변 가능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자다에 조인하기 전에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스타트업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스펙션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라자다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그 네이버 카페에서 공고가 뜨니까 그래서 홍콩고에 쓰고 알리바바 회사랑 두 가지만 보고 바로 지원했었고요.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레주메 스크린, 2차는 저희 이제 매니저 직속 상대분하고 하고 3차 같은 경우는 제 상사의 상사 분까지 인터뷰를 한 다음에 네,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은님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한국에 있는 라인의 채용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네. 그 자체는 한국에서 밟고 그 안에서 팀 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열사 간 이동이어서 전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에서 입사하는 형태로 지금은 일본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사를 통한 입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채용 방식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각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업무하실 때 각 나라별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세부 질문으로는 의사결정상에 뭐 특별한 점이 뭐 있으신지 혹은 각 나라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특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사장님부터 네. 답변 주세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회사는 이제 제가 느낄 때 한국하고 제가 아는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그 솔직히 이렇게 그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 미국 스타일의 경영을 되게 지향하지만 되게 한국적인 그런 탑다운 문화가 되게 섞여 있는 곳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경영 뭐 이런 전략적인 그 프레임워크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와보면 와, 정말 막 미국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인 어떤 좀 칼라는 탑다운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고 탑다운 뭐 이런 형태들 예,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을 때 어떤 좀 약간 좀 더 웨스턴하고 이렇게 좀 캐주얼했던 분위기에서 여기는 약간 좀 탑다운의 이런 한국의 대기업 같은 느낌들 예,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문화입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은율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의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를 정할 때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다고 하면은 1단계 안에 회의가 한 5개 있고 2단계 안에 회의가 또 5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정말 많아서 진행이 더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급한 일인 경우도 일단 회의를 넣어라. 그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회의는 많은데 그에 비해서 결정이 또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의견을 잘 안 내는 성향인 분들이 많아서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고 이게 진짜 좋은지 나쁜지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또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안 돼서 또 미뤄지는 이런 게 약간 이제 단점으로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일본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상은님께서 바로 그 답변 이어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후에 싱가포르에 계신 유니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결정이 미뤄진다라기보다는 사전 싱크 기간이 되게 길고 모든 변수를 체크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에 다른 국가하고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만은 똑같이 사전에 신칸 기간 긴데 그거를 캐치업을 시간이 길 뿐이지 의사결정 굉장히 과감한 느낌이 좀 있고 태국은 선택과 집중이 좀 우리 기준에서는 좀 극단적이라는 느낌? 뭐 하나의 꽂힘이 그걸 쭉 미는 느낌인데 들어보니까 뭔가를 투자해서 나중에 회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저희보다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의 걸좀 집중하는 느낌. 그래서 국가별로 약간 이런 문화적인 차이, 업무 스타일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국가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라자다에서 근무하고 계신 유니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빨리 발전하는 이커머스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거의 매일마다 거의 수백 개, 수천 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걸 키트랙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만큼 정말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나라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 외에 제가 출장을 다녀온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싱가포르 분들이 되게 효율적이고 일 처리하는 것도 되게 깔끔하시고 효율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으신 분들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분들은 되게 나이스하고 친절하세요. 저희가 이제 긴 회의라던가 이제 워크숍을 잡을 때는 국가가 이제 무슬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조율해서 이제 워크숍을 잡기도 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워낙 그분들이 되게 흥이 많고 되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라별로 직원 서베이를 돌리는데, 직원 만족도 서베이를 돌리는데, 항상 높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나라를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해외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커리어 개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부터는 역순으로 이제 답변 주시면 될것 같아서 상은님부터 답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길 잘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실 때, 이렇게 각각 하나씩 비교해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힘드셨던 순간을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은님 먼저 답변 주세요. 네. 근무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양한 시선이나 방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아젠다에서 얘기를 할때 국가마다 굉장히 다양한 시선이나 그러니까 코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뭔가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 해외에서 근무하길 잘했다? 혹은 글로벌 관련 커리어를 쌓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느낄 때는 그거를 제가 조정을 해야 할 때. 다양한 걸 보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될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유니스님 답변 가능하세요? 네. 해외에서 근무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희 회사가 이제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알리바바 그룹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7개국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3, 4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성과가 나고 흥이 넘치고 했을 때 그때 되게 뿌듯하고 정말 해외에서 근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히 쉽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시군요. 워낙 긍정적이고 또 100을 주시면 120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은율님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해외 취직해서 잘 됐다고 한 거는 사실 지금 회사 와서 생각한 건데요. 굉장히 워라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일 연차 이제 아침에 갑자기 쉬겠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자유롭고, 뭐 일하다가 오늘 3시에 퇴근할게요 해도 자유롭고, 딱히 연차 쓰는 것도 눈치 본 적도 없고, 이제 복리후생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월급도 아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사실 굉장히 취업난이라, 과연 내가 한국에서도 이런 워라밸을 가진 기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솔직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대로 보면 저는 해외 취업을 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반대로 어려웠던 점으로 치면은 이제 역시 저는 좀 향수병이 좀 심한데, 이제 한국이었으면은 오늘 좀뭐 예를 들어서 사수한테 깨지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랑 닭발이라도 뜯으면서 이렇게 좀 한잔하고 싶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 있으면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저는 이제 친구도 별로 없고 지인도 별로 없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의외네요. 일본 분들이 그렇게 좀 그 서구화돼서 본인의 연차나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잘 못했었는데 믹시 분위기는 되게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네, 저희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네, 좋은 분위기네요. 감사합니다. 조윤욱 부단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 예, 저는 이커머스고 동남아라는 게 이제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오지에서 별로 이렇게 각광받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극히 저의 자율 의지로 이동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쪽 영역에 와버린 게 이제 저한테는 상대적인 저의 그 강점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해외 근무를 내가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내 능력에 뭔가 어떤 나름대로 내가 엑스퍼트라고 이렇게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준 저의 어떤 어드밴티지에 대해서는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게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는 이렇게 지극히 한국적인 그 남자가 해외 나와서 한국 마인드로 그 어떤 문화적인 이렇게 다양성을 잘 매니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기회나 어떤 조직의 어떤 기회를 제가 스스로 좀 많이 이렇게 킬해버린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좀 회사에 해를 끼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니스님께서는 다시 이제 발표를 좀 준비해 보시려고 잠깐 이제 자리를 비우신 상태라 세 분이 답변 주시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 계속 아마 일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일을 안 하는 제 모습을 별로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본인에게 맞는 직무와 진로를 찾으셨을 때 본인만의 기준과 그리고 아, 이 직무나 이런 진로에는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이 뭐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상은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커리어를 정할 때 필요한 자질에 대한 질문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질이 하면 좀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을 것인가라는 개인의 비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사실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 초반에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옆에 협업을 하는 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겪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흥미가 있다라는 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커리어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는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7년 차 때쯤 제가 원래 분석 전략을 했었기 때문에 분석 전략을 시작을 해서 글로벌 커리어로 좀 확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어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질보다는 본인만의 기준,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은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영업을 할 때 사실 제 성격에 영업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해서 안 맞아서 이직을 할 때 역시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직장을 구할 때 저 나름의 기준으로 뒀던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이런 거 만지는 걸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IT 계열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마케팅 쪽으로 오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막연히 다른 회사들의 마케팅을 보면서
아, 나도 뭔가 이제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나 상품 같은 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재밌게 전달하고 싶다, 재밌게 홍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케팅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으로서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야 하고, 이제 최신 동향이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나이대별, 성별별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정말 끊임없이 본인이 찾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만약에 게임 쪽이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도 계속 동향을 주시하면서 분석을 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직무와 진로 찾으실 때 일단 은율님은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서 어떤 이제 진로를 탐구하고자 하셨는지를 미리 이제 파악을 하신 거겠네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조윤호 부사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한 되게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그 투자자가 되고 싶다,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그 펑셔널한 영역에 대한 그 생각에 저희는 자기 스스로를 되게 좀 망각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는데, 되게 나서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멀리 못 내다보고, 되게 짧은 성취감에 아주 흥분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 되게 흥분하고 하는 그런 제 본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부정하는 제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게 이제 이커머스에서 가장 잘그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성찰과 그 업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 아,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때 상당히 집중하게 됐던 게제 30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자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사회가 말하는, 야, 이런 게 훌륭한 모습이야, 아니면 이런 게 좋은 성향이야, 이런 거 말고 자기의 정말 진정한 모습을 좀 알고, 그거와 이제 업이 얼라인이 될때 정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 해외에서 멋지게 일하고 계시는 세분 모두가 요즘 가장 각광받는 업이나 가장 각광받는 그런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비전, 그다음에 나의 적성과 흥미, 그다음에 내 자신에게 이런 집중하는 성찰 과정이 무엇보다 내 진로와 그 직무를 찾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실 텐데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계시는 지역에 머물지 않더라도 다른 해외 지역을 또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디일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실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은님 답변 가능하세요? 네, 이게 그 뭔가 다른 국가에도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기회가 있으면 어디를 갔을 때, 어디를 갈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걸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만, 태국 같은 코어커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뭐몇 개월이라도 가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준비가 안돼 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는 글쎄요, 앞으로 커리어 패스를 국가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면서 뭔가 또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은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사실 제3국에 가려고 생각을 딱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영어권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가 다음 커리어 패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 여태까지 3군데 회사가 다 완전한 일본계 회사였는데, 일본에 있는 외자계 혹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려면 이제 영어가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공부하러 갈까 생각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싸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글로벌 기업의 마케터로 가거나 혹은 이제 어느 기업이든 마케터로서 이 부분을 물어봤을 때이 부분이라면
뭐 은율님이 제일 잘 안다. 이 부분이 전문, 이 부분이라면 은율님이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터 마케팅 안에서도 저만의 전문적인 분야를 확실하게 확립을 해가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다양한 국가의 연령은 있지만 일단은 본인의 지금 잘 하시는 업무를 더 잘 그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으시단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윤욱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20대일 때는 해외라는 게 그냥 약간 꿈 같고 해외에서 일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해외 자체가 꿈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의지는 없어요. 없고 일단 지금의 생각은 베트남이 이커머스로는 아주 초기이고 그다음에 상당한 그 성장 포텐셜이 크니까 여기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굳이 만약에 그래도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 나라는 그 주변에 그 유럽 쪽 그쪽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그 이커머스나 디지털이 엄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어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간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요. 그때도 우연찮게 아프리카로 오셨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 모습이 왠지 상상이 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을 끝으로 아시아의 한국인 두 번째 날 커리어 세션의 패널 토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이 해외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끝으로 해외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이제 청중분들께 들려줄 조언이나 팁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상은님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일단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취업 정보를 찾는 것보다 훨씬 허들이 높잖아요. 근데 채널도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저처럼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해외 지사를 내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다양한 채널들을 다 찾아다니려면 그 한국에서 채용 이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다른 분들보다 다른 그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찾지 않으면 그 원하시는 정보를 캐치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이제 그 유니스님께서 말씀 주신 부지런함이 또 나왔네요. 네. 은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냥 겁내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나이에 일본에 가도 될까? 이 나이에 이제 해외 취업을 해도 될까?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또 겁을 많이 내세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이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나와보면 막상 별거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도 어찌어찌 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취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언제든 늦은 때는 없으니까 일단 도전하고 일단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조윤욱 부사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 그 아까 유니스님 말씀하신 그 방식이 가장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다양한 채널로 뭐 링크드인이나 다양한 채널로 계속 컨택하고 그러니까 그 컨택을 버릇처럼 매일매일 해서 그 일단 그 확률은 낮으니까 그 양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어떻게 나갑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게 될 것 같고 한국 기업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회사 안에서도 셀렉션 프로세스가 되게 좀 컴퓨터티브 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를 보면 이제 그 랭귀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영어 정도 뭐 일본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냥 영어 하나 정도 하면 되지 막 3개국어 4개국어 막 거기에 뭐 올인하시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영어 정도면 이제 범용으로 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세팅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해외에서 진짜 원할 것 같은 그 영역에서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커머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지털 마케팅이나 서비스 기획 쪽이나 광고 쪽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서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뭐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조언을 해주셔서 이커머스 쪽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네요.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분들은 오늘 발표 및 토론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늦은 밤까지 또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어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뭐 서로의 경험을 나누게 되기는 했지만 또 내일 또 멋지게 살아가실 동력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